딱 보면 알죠? 네. 알죠?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면은, 알렉스 사촌동생이자 정말 절친한, 예, 우리 배우 초원엽 씨가 안으로 들어가서. 아, 제가요? 얼굴을 보고 세 분을 탈락을 시키면 됩니다. 네. 자, 지금 알렉스 계속 제작진한테 풍선을 하나 더 달라고. 지금. 하나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세 분을 모시고 나왔는데, 알렉스가 정말 마음에 든다. 그래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나 지금 이거 풍선 없어. 너 잘 골라야 돼, 가서. 예. 반대로 저랑 어울릴 것 같은. 그렇죠. 예, 그렇죠. 왜냐면 어차피 본인이 마음에 드는데 끝까지 남아있으면 알렉스 형하고 잘 될 수가 있잖아요. 아, 저도 이거 나왔는데. 그럼요. 잠깐만, 시동이 씨. 좀 앉아서 진행하세요. 앉아서.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에요. 저기요, 불안한 게 저 친구가 약간 저랑 겹쳐요. 아, 겹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안 겹치는 것 같아요. 그냥 백인만. 우리 백인 분들 좋아하시는 거. 자, 어서 오십시오. 자, 안녕하세요. 우리 취열 씨. 아,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많으신데.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네요. 네. 아니.